들으신 노래는 바둑알이라는 노래였습니다. 휴. 오늘 제가 아까 전에 일일 바리스타 체험하셨을 때 다들 계셨나요? 네. 네. 제가 엄청 오랜만에 카페일을 경험을 해봤는데 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. 그 한 분 한 분 이렇게 마주하면서 주문을 받고 제가 직접 음료를 만들진 않았지만 너무 뜻깊은 이벤트였던 것 같아요. 들어보니까 되게 멀리서 오신 분들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. 전 전라도 광주까지는 들었는데 전라도 광주에서 오셨다는 분 계신가요? 아, 네. 정말 감사합니다. 먼 길을 해주셔서. 전라도 광주보다 더 멀리서 혹시 와주신 분 계신가요? 그쵸, 네. 전라도 광주가 너무 멀죠.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제가 요번에 준비한 셀리스트 곡 전체적으로 다 좀 잔잔하고 좀 차분한 노래들을 좀 구성을 해봤는데요. 앞에서 전하님이 되게 신나게 많이 무대를 해주셔서 다행히도 너무 겹치지 않아서 너무 감사하게 또 이렇게 제가 또 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. 네, 제 말이 좀 길어졌고요. 제가 다음 들려드릴 노래는 제 미니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노래 중에 이대로 시간이 멈춰준다면이라는 노래를 지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